잘하자 얘들아. 아이 다이야 뭐 진짜 너무 좀 이제 친하고 이제 편한 어제 이런 동생이라. 상렬이한테 전화를 어떻게 하냐 이 새끼들아. 개소리 좀 하지 똑똑똑 말고. 아리샤 하트 조아님 471회차입니다. 아, 우리 또 좋아 형님. 형님 또 이렇게 잊지 않고 또 찾아주셨네요, 형님. 형님 잘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술이 왜 이렇게 씹으래 뭔가 딱 삼킬 때 똑똑똑 뭐랄까. 뮤즈인바킹콩님 472개 살아있네. 나는 개새끼고 조화광이는 형님이냐. 킹콩아, 너뭐 이렇게 좋아하는 뭐 이런 역캠들 다 방송 껐어 이 새끼야? 어? 뭐 씨부레 뭔가 그지새끼 동냥하는 거면 기로 뭐너뭐 이런저런 뭐 역캠들 방송 다 끄고 쓱 이제 뭔가 해장국 먹는 거면 기로 찾아와갖고 어? 괜히 왜 그러냐 이 새끼야 좀 불편하게 어? 내가 뭐이 씨부레 뭐 무슨 양평해장국이여 광우해장국이여 이 새끼야 어? 풍보드가 잘렸어요. 좀 어지간히 해라 이 새끼야. 어? 형도 사람인데. 똑똑똑 뮤엘린바킹콩님 472개 살아있네. 역시 형님이 있어야 아프가 재밌습니다, 하트. 그니까 넌 그거잖아. 뭐 다른 거 저런 거뭐다 역캠들 보다가 지코 이 개새끼 또 아유 또 아직까지 또술 처먹고 있네 이러면서 뭔가 마지막 끝물로 포장마차 가서 뭐 약간 이렇게 얼큰 우동 먹는 거면 키로 마음 형 방송은 그냥 우동 한 그릇이지. 뭐야 오늘 너무 과음했네. 시부레 소주 세 병을 다 먹었네. 어? 소주는 이제 세병 먹었으니까 됐고, 어? 그 아까 냉장고 보니까 누구 먹으려고 사왔나 모르겠는데, KGB 뭐 이렇게 한두병 있는 것 같더라? 새끼들이 시부레 2분 고급이라 어? 그거랑 뭐랑 뭐 이렇게 해서 뭐 과자 부스레기 좀어좀 갖고 와라. 나 애들이 요즘 시부레 뭐 KGB를 먹어 어? 참나 우리 때 KGB를 어떻게 먹어? 아 근데 저 새끼 개통스랑 니아미 저 새끼들이 좀 존나 좀 약간 여성스러워. 집에서 먹는 거 보면은 뭐 이제 카프리 아니면은 KGB 뭐좀 약간 존나 약한 술 처먹어. 참. 저 새끼들도 보면은 아, KGB가 이슬톡톡보다도 약해?
아, 근데 내 밑에 있는 애들 중에는 술잘 먹는 애들이 없어. 진짜로. 그거 한잔 먹어도 안 취해. 아이, 시발 새끼가 저거. 야, 너 박광무 38이. 야, 저 새끼는 진짜 안 되겠다. 이 새끼가 귓속말로, 형님, 저는 그거 운전할 때 목마르면은 마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개 막말을 해, 이 새끼가, 이 시부래. 지가 어디 무슨 카우보이요, 아니면 뭐 시부래 뭐 러시아 뭐요? 어? 큰일 날 소리 하네. 응? 아, 마 빨리 갖고 와. 아, 네, 여러분들, 저 새끼들, 이거 제가 이런 거 사겠습니까? 예? 니암이랑 뭐 둘이서 이걸로 뭐 이렇게 먹고 이러냐? 예, 어제 사놓은 건데 먹질 못했습니다. 동수야, 예, 너가 이럴 때냐? 응? 죄송합니다. 어? 형, 유튜브 적자야, 이 새끼야. 어? 네. 근데 이 시골에 집구석에서 이렇게 쿠르전화 처먹고 지금 이럴 때야? 어?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그걸 당당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네. 응? 일단 이번 기회 잘 살려보자. 어? 요즘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해. 저 씨발 새끼들이. 나는 정지당에서 이런데 씨발에 니암이랑 둘이 먹으려고 사다 놨어? 한잔하자, 애들아. 응? 색깔이랑, 향은 좋네. 응? 나 진짜 톡톡톡 이거. 아니샤 하트 조아님 472개 살아있네. 아, 우리 좋아, 형님. 아, 따, 우리 또 이렇게 낙견이게. 근데 저 진짜 이거. 진짜 한 5, 6년, 막, 한그 이상으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와, 진짜 맛있네, 크루저. 예? 예, 파워레이드가 아니여, 이씨. 예, 형님. 좋네. 응? 근데 저 요즘 되게 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95kg 한이 정도 있다가 제가 엊그저께 몸무게 쟀는데 이제 딱 87kg 이제 좀뭐 이랬더라고. 진짜로. 얼굴이 얄쌍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오징어를 많이 드셔보셨다고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오징어가 뭐 울릉도 뭐 어디 뭐 이런 오징어보다도 요즘 제가 그 태국산 오징어 좀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태국이랑 필리핀산 이런 오징어가 그래도 은근히 맛있던데? 응? 진짜.
은근히 맛있는데? 이 새끼가 이거 개새끼네. 박광수 한팔이 그동안 좋게 봤는데 이 씹새끼 이거 선 넘네. 어? 나너 이렇게는 안 봤는데 이런 저질스러운 이런 김말 남길 줄 몰랐다. 형 오늘 술 마시면서 비아그라 먹었어? 오늘 불끈 물끈해져갖고 시으시으 하고 싶나 보네? 이 새끼 이거 좀 약간 아 진짜 술 취했네. 어? 술 취했네. 응? 와, 이 새끼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은 좀어 제대로 나름 좀 팩폭하고 한다고 해서 좀 내가 나름 이렇게 다른 사람 김말은 신경 안 써도 저 새끼 김말은 신경 썼는데 어?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망가졌네. 어? 이 새끼가 무슨 승삼팔이여 뭐여 이 씨부레 어? 저 새끼도 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좀 퇴색되고 망가졌구만. 응? 진짜로. 아우 진짜 어우 근데 이 KGB 이거는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여러분들. 병도 좀 바뀌었네 그죠? 자 얘들아 짠. 크루저 맞췄네. 똑똑똑 아리샤하트 조아님 472개 살아있네. 아, 우리 아리샤 조아 형님은 참. 형님, 아리샤트 조아가 아니라 박광우 하트 좋아. 예 형님. 형님. 진짜 이제 좀 제가 재롱잔치 한번 좀 해봤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예. 좋네. 좋아. 예?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좀 정지 기간에 좀 미드를 많이 봤어요. 똑똑똑 예? 아린바키콩님 396개 살아있네. 깜짝이야. 참교육 안태환 대표 갑니다. 하트. 그래 단반대 푸자. 단반대 푸시. 아 근데 좀어 잠깐 좀 화분에 물좀 금방 주고 와서 키면 안 될까? 아까부터 너무 참고 이제 이래서. 응? 알았지? 인생 생각나더라지. 나도 니들 생각 많이 나더라. 어?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씨발.
한 수십 번 개조 신화의 시브레 뭐야 뭐가 어 얘들아 어어왜 갑자기 또 빨개 시브레 빨간 게또 좋지 짠 술은 또 색깔 있고 이제 이런 게 좋아. 똑똑똑 아리샤 하트 조아님 472개 살아있네. 아, 우리 또 좋아 형님. 아 근데 좋아 형님 같은 분들이 진짜 앞으로 좀 이런 부족한 동생 위해서. 앞으로 이제 좀 방송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형님 같은 분들이 좀한 말씀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참 귀담아 들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정말로요. 아유, 이제 뭔가 이제 많고 많은 역캠들 정말 많은데, 좀 거기서도 이제 뭔가 좀 이런 정체성을 좀잘 잡아야 될또 이런 또 필요가 있어. 진짜. 내가 눈깔이 왜 풀려 이 새끼야? 응? 그건 절대 아니지. 아, 우리 좀 좋아 형님 좀 시원하게 좀한 말씀 해주시죠 형님. 예? 아 운전 중이에요? 5시인데요? 대리운전 하시나 지금? 깜빡거린 광우님 8개월 연속 구독. 아, 우리 읍버왕 시브레. 아, 우리 그 반가운 그 이름, 우리 읍버왕. 바로 한잔해야겠네. 읍버왕 한잔하자. 너무 보고 싶었다. 너무. 어? 아, 진짜로. 진짜 그 노래 너무 생각나더라.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오빠광이 어서 와 임마. 야, 그 지코 띠꼬 저 새끼는 블랙시켜. 어? 뭐 누가 땡땡땡이 생일이랍니다. 진짜 블랙시켜. 저 새끼는 원래 어디 가서든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이런 아 진짜 저 새끼 블랙시켜. 내 방송에서 그런 개소리를 왜 해? 어? 그런 개소리를. 아 근데 그건 맞잖아요. 솔직히 저런 거 가만 내비두면은 그니까 좀내 방송에 방송 방해만 돼. 어?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정력 사라지십니까? 근데 그게 좀 30대 후반 오면 좀 잠깐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러다가 서른아홉 마흔 먹으면은 또 그게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야.
그때부터가 아 역시 나는 남자구나 뭔가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어. 진짜로. 근데 그건 있어. 그거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나이 마음 먹고 뭐하고 이제 뭐하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좀 약간 사회적인 지위가 되고 좀 그래야 돼. 남자는 자신감이거든, 정말로. 남자는 정말 여러분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잘생기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거보다도 진짜 자신감이야. 진짜.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 나이 먹고 뭔가 돈 없으면 존나 추해져. 진짜. 근데 뭔가 나이 먹고 돈 있으면은 그래도 당당하고 좀 뭐하고 해서 좀 요즘 좀 그래도 나름의 사회가 이제 좀 이래서 또 돈돈돈돈 이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현실을 갖다가 기피하는 친구들이고 정말 그건 있어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뭔가 좀 젊었을 때는 뭐좀 잘생기고 좀 말빨 있고 능력 아니 뭐좀 여자 꼬시는 스킬 있고 뭐하고 하면은 참 되게 그게 될것 같지? 어? 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해라 뭐해라 뭐 이렇게 해서 능력 쌓고 뭐하고 이제 이러란 게 여자랑은 다르게 남자는 생긴 거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잘생겨 보여. 남자는 뭔가 막 잘생기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뭔가 막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뭔가 막좀 이런 게 있고 이래야 남자는 조금 더 이제 그래 보이고 이제 그게 있어. 응?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생겼는데 와, 나 학교 다닐 때저 새끼는 존나 못생겼는데 공부는 잘하고 뭐하고 해서 뭐 나이 먹고 하니까 어디 뭐막 되게 좋은 직장 다녀. 그럼 너가 걔네들보다 잘난 거 같지? 어? 절대 안 그래. 나이 먹어서는. 응? 나이 먹어서는 진짜 능력이야. 응? 어렸을 때뭐 일진이나 뭐 이런 양아치들 보면은 나는 학교 다녔을 때 싸움 잘하고 잘생기고 와막 여자 많이 만나고 막 뭐하고 막 이제 그래서 막 그랬지 막 되게 막다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세상 같지 응? 그냥 양아치는 양아치로 끝나는 거야 정말로 누가 시부레 뭐 10대 후반대 뭐 오토바이 타고 뭐 타고 다니고 해서 막 좋고 했는데 응? 뭐 나름 뭐막 이제 좀 이렇게 뭐 하는 애들이 20대 뭐 중후반 30대까지도 오토바이 타고 뭐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아? 응? 그건 아니지. 진짜. 쉽고 공부 잘해서 BJ야. 그건 아니지. 나는 존나 양아치 같아서 BJ에서 그런 거지.
아무튼 그게 세상 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는 능력이 있고 다 그래야 여러분들 나이 먹고 이제 이래도 이쁜 여자 만나고 좀 그런 게 있어. 뭐야? 어디서 이렇게 뽁뽁대?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딨어?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제대로 방송 잘 시작합시다. 예? 아셨죠? 근데 나는 미소 입장도 좀 이해되긴 해. 어쩌다 나 같은 새끼 만나갖고 맨날 뭐 나이 어리고 뭐하고 역해막방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기간에도 뭔가 좀 젊어지고 싶고 이제 뭐어지고 싶고 그런 게 있겠지 여자니까. 어? 아이 또또가 아니라 나는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 재윤이 엄마잖아. 한잔하자. 자, 짠. 아리샤 하트 조아님 472개 살아있네. 우리 진짜 좋아 형님. 와, 근데 진짜 대단한 형님이시네. 전화나 받자. 얘가 갑자기 전화를 왜 했어? 얘는 왜 했어? 전화했어? 어? 오빠 집이지. 어? 아이구라니? 너한테도 언니가 있어? 아, 그래? 아 진짜? 근데 너가 좀 그거 알란가 모르겠는데 오빠 그때 너랑 방송하고 일주일 정지당하고 이제 오늘 복귀했어. 아니 너 때문은 아니지. 나 때문이지. 어? 언니 좋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빠 일주일 방송 쉬다 와서 오늘부터 방송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와. 어? 빨리 와. 아니야, 오빠가 좀 빚이 많고 이제 좀 이래서 좀 월말에 좀 방송 못해서 빚도 많이 갖고 해야 돼서. 그래. 뭐, 나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오빠가 뭐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오빠가 좀 되게 좀 한심한 인생이야. 미안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언니도 이쁘고, 나도 오늘 화장을 했으니, 그냥 연락해봤어. 화장을 했어? 아, 그래?
그래, 아무튼, 알았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와, 나 맨날 내 방송 나올 때 화장 안 했다 그랬는데 오늘은 화장했으니까 좀 나와라. 제가 뭐 분냄새나 여자에 미친놈입니까? 예? 아니 진짜로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건 정말 아니야, 얘들아. 진짜. 나는 오로지 생각하는 게 오늘 이렇게 술 먹고 하면 빨리 자고 또 내일 또 정말 방송 열심히 해야지. 정말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 진짜로. 트로피코 하셔야죠, 형님. 나 진짜 트로피코 나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다. 뭐 해서 형님 트로피코 오늘 한번 시원하게 뭐 제대로 뭐 이명박 맹키로 신도시 제대로 한번 개발하시죠. 그래서 10,000개만 쏘면은 나 진짜 지금부터도 12시간 이상 난 트로피코만 할 수도 있어. 진짜. 난 그만큼 트로피코 난 정말 너무 좋아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 그때 8시간 보고 뒤질 뻔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빠져들게 돼. 정말로 이 트로피코를 알면은 근데 얘왜 이렇게 오늘따라 목소리가 섹시하냐? 응? 아, 근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얘도 보통 얘기 아니야. 씨부레 그때 정지당한 거 뻔히 알 텐데 정지 끝나니까 확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보면은 전혀 안 섹시한데 혼자만 섹시하게 된 너. 원래 남자가 이렇게 혼자 있고 하게 되면은 다 그렇게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예전 군대 막 있던 시절처럼 좀 혼자 좀 약간 그렇기도 하고 또 원래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방송 열심히 좀 잘하고 이제 그러긴 해야죠. 그죠? 방종과학 잡으려고 짱구 굴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오늘부터는 나도 이제 정말 방송 죽어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라 나는 지금 여기서 캠 키고 난 진짜 잠방하고 싶은 사람이야. 아니면 여기 우리 테라스에다가 텐트 치고 난 거기서 뭐 이렇게 진짜 그러고 잠방까지도 하고 싶어. 진짜 그 정도로 제 마음이 이제 이래 다 그거죠. 네? 아, 진짜 내일은 그렇게 해야겠구나. 오늘은 내가 좀 준비를 안 해서 좀 살짝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머리 많이 자라긴 했네. 어? 그제니? 살이 쭉 빠진 게 이목구비가. 아니 나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진짜 살 많이 쪘어요. 아니 많이 빠졌어. 내가 내일 이제 진짜 인증 해줄게. 이제 머리 좀 많이 자라긴 했지? 그지? 아, 턱선이 조금 돌아왔다. 턱선 좀 돌아왔어? 근데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술 먹은 김에 얘기할게. 뭐 누구랑 손절했냐, 뭐 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존목질이 X 같은 거야. 진짜 존목질이 X 같은 거야. 어찌됐든 내가 미용실을 가고 뭐하고 막 이래. 이제 그러면은 거기 나름 뭐 개청자든 열혈팬이든 큰손이든 뭐든 막그 나름 걔가 너무 좋고 뭐하고 하면은 막 거기를 가. 거기를 가. 그렇게 가다 보면은 뭐 남녀지간에 뭐 이렇게 X같이 꼬이겠지. X같이 꼬이겠지. 결국 중간에 이제 좀 여자가 이제 이렇게 꼬이면은 결국 다 떠나. 다 떠나. 진짜. 아니 정말로. 아니 내가 왜 싸워? 내가 나는 중간 입장이지. 근데 뭐 둘이 사귀다가 헤어져서 뭐 뭐하고 막 이렇게 되고 뭐하고 결국 그렇게 X같이 돼. 그럼 중간에 나만 피해 입는 거야, 나만.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시부에 조그만한 좀 이런 접목질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돼. 결국은.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뭐하고 이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게 그래. 너네 막말로 여기 납견이들 중에 큰 손들 있어. 그래갖고 나름 역캠들이랑 뭐막풍 많이 쏘고 뭔가 막 대보려 그래. 진짜 인방은 인방으로 그냥 방송에서 랜선에서 끝내야지. 그게 실제로 이렇게 가서 잘 되는 인간들은 진짜 단한 명도 못 봤어.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방송은 여캠이나 남캠이나 그냥 다 방송은 방송으로 보셔야 돼요. 난 이때까지도 내가 많은 여캠들 봤지만 여캠이랑 열혈이 됐든 뭐그 팬이 됐든 뭐 했든 난잘 되는 인간들 100명 중에 단한 명도 못 봤어. 진짜. 저거는 저 한국형이 저희 개새끼가 잘할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여자 문제가 아니라 남자 새끼들 문제도 많아. 일단 내 방송에서 내가 미용 방송을 해.
그래서 걔는 좀뭐내 방송 나오고 이제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홍보 방송을 해. 그래서 뭐와 미용사한테 뭐 되게 이뻐 어? 뭐하고 해서 어우 이쁘고 뭐하고 하는데 나도 거기 가서 미용 받고 싶고 뭐하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어 그거부터가 어 정말 아니, 정말 누구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는 올해 방송에서 얘는 아니겠지 하는데 여지 없어. 여지 없어. 다 똑같아. 진짜. 그치. 아무리 방송이라도 사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원래 남녀 사이가 그래.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송도 X 같은 거야. 순수한 뭐 좋은 마음에 뭐 이렇게 하고 뭐하고 했지만 어? 그러니까 그치 그게 그렇지. 오늘 좋다가 내일 헤어지는 게 남녀 사이지요. 근데 이게 방송적으로 내가 보여지고 해서 이렇게 엮이면은 결국 피해보는 건 나야. 어떻게 보면 내 방송 보다가 뭐그 미용실 가고 뭐하고 이러다가 뭐 이렇게 사랑에 빠졌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러다 잘못되면은 모든 원망은 나지. 이게 원래 세상 이치가 그래.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존목질, 존목질 이제 이러냐면은 그냥 모든 게와그 원흉이 존목질이야. 그러니까. 남녀 사이가 그렇잖아. 오늘 좋다가도 내일 안 좋고. 그치.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당마한테 일치 마셔야죠. 내가 그래서 그 새끼 꼴보기 싫어서 지더라랑 씨부레 어? 이제 그거 배틀싱어 안 하는 거야. 정말로. 아무튼 개새끼들은 존재해. 그거 조그만한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존목질 하려 그러고 뭐 하려 그러고 이제 이래서 결국은 끝은 더러워. 아니 정말로 그게 그래. 아니 솔직히 나도 이 임방 이걸 알아.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이제 이러면은 어디서 막 여자 소개받고 뭐하고 이러기도 힘들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뭐하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딱 정체기가 들어. 그렇다고 해서 뭐막 클럽 가서 뭐 아니면 나이트 가서 어디 뭐 술집 가서 여자를 만날 거야 뭐할 거야. 근데 그러다가 아프리카 방송 뭐막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맘 통하는 여자들 뭐 이렇게 보고 내가 큰 손이다 싶으면은 더잘 통하는 부분이 있지. 응? 내 방송에서는 뭐 시부레 뭐 나름 폭력 있고 이런 열혈팬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뭐어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니야. 존나 많아. 응? 진짜. 그리고 막말로 평범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용사고 이발사건 아니면 뭐하건 근데 중간에 와뭐 여기 우리 가게
뭐 이런 열혈 팬이나 회장이나 뭐돈 있는 손님아 혹안 하겠냐? 응? 혹안 하겠어? 그러다 보면 또 남녀 사이로 발전하는 거고, 응? 그러다 보면 다 떠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아, 근데 그게 이제 좀다 사람이니까, 어? 사람이니까. 아이, 구쟁공아,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럼 막 이름도 언급하지 말고, 어. 한잔 하자, 얘들아. 응? 짠. 누가 쟁취하고 뭐하고 할게뭐 있어? 시부에 뭐 하신 게 있다고, 어? 뭐 똑똑똑 아리샤 걔가. 하트 조아님 472개 살아있네. 우리 조아 형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걔가 뭐 그렇게 잘나고 뭐하고 한게 있다고 걔를 왜. 똑똑똑 정바쿠니님 아, 3370개 예? 살아있네. 아, 우리 정바쿠니 형님은. 아, 잠깐만, 저 형님이 누구셨더라? 응? 아이고, 이런 또 3370이라뇨, 형님. 아이고. 아니, 저 형님 좀 예전에 좀 이렇게 좀몇번 뵙고 이제 좀 이러긴 했는데요. 예? 아, 예, 형님 한잔하시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정빠 이런 선수긴 예 했는데요. 어? 우리 정빠 쿤이면은 시부래 우리 정빠 뭐 어떻게 후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와, 근데 이거 좀 크루소 이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 어? 먹을 거잖아. 야, 좀술좀 가져와. 아니, 남도를 왜 가,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뭐 여자의 환장한 놈인 줄 아나, 이씨. 그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저 만난 여자 많아요. 진짜. 내가 억지로 술 먹고 뭐 이러면서까지 여자 만나고 이런 걸저 진짜 안 그래요. 진짜. 카푸이 드려요? 어? 카푸이 드려요? 크루즈 없냐?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크루즈가 맛있네, 오늘. 아, 남도는 여러분 지금 여기 가서 남도 가고 뭐하고 하면은 술 한잔 먹고 결국 논현초 근처에서 자고 뭐하고 결국 사람 생활이 태폐돼. 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사러 가는 니암이가. 너는 그러면은 그 정신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야. 너는 지금 너네 사장이 뭐막 이렇게 뭐 먹고 싶다면 안 뛰어나가냐?
안 뛰어나가면은 그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거지. 너 같은 새끼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둬도 진짜 상관없을 새끼지. 응? 진짜.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진짜 며칠 전에 태국에서 전화가 안통 왔어요. 아, 그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진짜 이제 가볍게 이제 안부 인사로, 안부 인사로. 아, 원래 태국이 진짜 되게 보수적인 국가거든. 와, 굴삭기 말 잘했네. 태국 여행은 진짜 블루만 고 투어지. 진짜. 맞지? 아, 근데 나도 얘들아, 조만간은 이제 어떻게 됐든 해외여행 방송 야무지게 한번 이렇게 싹 한번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응? 근데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해외여행 이제 조만간 이제 한번 해서 좀 약간 민심이나 뭔가 대의 명분이 있어서 간다. 같이 갈 여캠들 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조만간 한번 좀, 예, 형님들, 한번 300 두산 뭐 한번 하고 해서, 제대로 한번 갑시다. 예? 아, 제대로 한번 가자구요. 저도 한번, 뭐, 약간 해외 이런 방송 가서, 좀 야무지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예? 역캠 데려가면 레전드지 하는 데랑 다 섭외해놨어요. 예? 진짜로요. 요번에 애들 한번 좀, 야물딱지게 좀 제대로 한번 가자. 응? 아니야, 근데 완전 생판 먼 해외는 혼자 가면은 별로 재미없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 동남아든 뭐가 됐든 뭐막 이제 하루 이틀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또 그게 아니야. 그래. 알았지, 얘들아? 일본 때가 웃겼어? 그래? 야, 여러분들 이제 좀뭐한 병만 이제 이렇게 좀어더 먹도록 하죠. 딱요술 색깔 보니까 하와이 뭔가 바다 이제 이런 또 이제 또어또 색깔 물결이 또 생각나네요. 그죠? 일단.
똑똑똑 아리샤 하트 조아님 472개 사랑해. 아, 정말 우리 조아 형님. 근데 항상 아리샤 좋아하고 하니까 좀 재방송에서는 형님 좀 살짝 헷갈리긴 합니다. 예? 오늘 302사님은 비행기 타는 부분입니까? 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뭔 씨부라 맨날 얼마 전에 당연하지 게임 하다가 뭐 그렇게 이거 당연하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302사님에는 저는 뭐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제가 워낙에 이제 UDT 훈련이나 뭐 이런 거 훈련 받아 진짜 이제 자유 수영으로 해서 가죠. 정말로. 예. 자유 수영으로 해서 가지. 근데 요즘 날도 따뜻하고 한데 진짜 해외 한번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외 방송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응? 정인아, 여러분들 이렇게 원하시면은 오늘 자고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방송하면서 뭐 풍 한번 모아볼까요? 예? 아, 진짜 풍 한번 모아볼까요? 아이구야, 뭐 20살 역캠부터 해서 뭐하고 해서 진짜 좀 야무지게 준비 잘 돼있지. 30일날 면회 가야 된다면서 그거 갔다 와서 뭐 바로 뭐 월요일날 뭐 시골에 막바로 출발하면 뭐 되는 부분이지. 응? 안 그래? 해외 가면 꼭 안 좋던데.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같이 가면은 또 괜찮아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자폐광이 말 잘했다. 그치? 징크스는 언제나 항상 근데 얘네 실수하네. 씨부래. 뭐? 시원이 카톡 와서 오빠 수빈이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유유 저는 되는데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요? 개판이고만 개판이야. 개판이야. 그치? 뭐 남자 뭐 이렇게 군대 면회 갈려 하다가 안 가는 거는 내가 왜 거기까지 시부레 산골짜기까지 왜 가냐 뭐하냐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뭐하고 이제 좀 이런 거겠지. 아이고 그러면은 그래, 원래 30일날 시원이랑 수빈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수빈이가 안 되는 거니까 두 명 빨리, 아이고 내일부터 빨리 알아봐야겠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야 뭐. 금방 알아보지. 그런 거야.
아니, 수빈이는, 아, 좀, 나도 좀 되게 배신감 느껴지는 게, 연보가 수빈이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아유, 오빠, 저도 좋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이제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안 간다고 이제 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응? 그래야지. 아, 또 정치한 애가 아니라 지금 너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아무튼 그날 어차피 보성이 면회 갈때 가는 방송은 할수 있겠죠. 알았어, 얘들아. 그때 누구랑 가라 한번 봐봐. 어? 누구랑? 야, 얘들아, 시원이 방송하냐? 시원이 방송해? 개방송해? 안 해? 안 해? 껐어? 아, 나 혼자 가야겠네. 알았어. 살짝 한번. 여보세요? 네, 오빠. 자? 아니, 저 이제 씻고 자려고요. 내 목소리가 되게 맹맹하네. 목도리가 필요하다고요? 목소리가 되게 맹맹하다고. 냉랭하다고요? 제가요? 아닌데. 술 마셨어? 저요? 술 마셨다고요? 저 방금 씻었는데요? 술안 마셨어? 네. 근데 오빠한테 뭐 뭔가 막 이런 카톡 보내고 이제 이런 거는 너도 가기 싫다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저요? 아니, 수빈이가요.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였는데, 그때 버스킹 했을 때못 가겠다고 의견을 물어봤더니 28일이 수빈이 생일이래요. 그래가지고 방송하고 뭐그 다음날 아마 못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미래 언니랑 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지코 오빠한테 벌써 말했는데, 그럼 일단 말할게, 못 간다고 얘기할게,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28일이 생일인데 28일이 30일 생일이라고 날 들었어요. 못 가겠다. 미련 언니랑 둘이 간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그럼 뭐 너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저 보성 오빠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빠? 왜냐면 지금도 좀 늦었어요, 오빠, 저희. 솔직히. 딴 사람 간 사람도 많던데. 뭐 너가 뭐 그렇게 딴 사람 가고 안 가고 그걸 왜 신경을 써? 그래도 보성 오빠한테 그때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좀 늦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 늦잖아요. 근데 진짜 시원아, 네. 오빠가 정말 또 방송 마 중이에요? 어 오빠가 정말 마음에 있는 소리 한마디만 해도 될까? 보성이는 지금 나 온다 그래서. 그날 요번에 30일 날 부대원들이랑 군 간부들까지 뭔가 헬기까지 뜰것 같아. 아니,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애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되게 기대하는 이제 그게 되게 많아. 응? 그래서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오빠. 그러니까 너도 가기 싫다 이거야? 가야죠, 아니. 응? 저 가서 햄버거 산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연보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 아니, 오빠 차가 4인승이니까 역캠 3명 데리고 온다고. 아, 그건 오빠가 알아서 잘해야지. 어? 아, 그치? 그건 아니지. 그래, 너라도 이제 좀 뭔가 뭔가 좀 배신해서 안 간다고 이제 이러면 다행이지. 어? 아, 그래. 아, 따로 가라 그래. 그거는 이제 나랑은 이제 손을 이제 좀 떠난 문제고. 알았어. 너나 30일 날 이제 좀 같이 잘 가자. 알았어. 그래들아, 오세요. 빨리 먹고 마무리하자. 아니, 저는 여러분들 누구랑 안 가도 상관없어. 난나 혼자 가도 상관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혼자 가면 보성이가 욕할 듯. 아무렴. 혼자 가겠습니까? 예? 아무렴. 똑똑똑 정바쿠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근데 정바 쿠니 형님은 좀 대체. 이구요 우리 형님. 예? 연보는 상관이 있지. 그런데 걔이 씨발 연보는 그냥 나만 봐도 그냥 공중제비 돌고. 아이고 우리 지코 형님 오셨습니까? 역시 우리 형님밖에 없습니다. 걔는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보성이랑 나랑 뭐막 그러고 이제 이래도 걔는 그냥 나만 보고 싶어 해. 진짜. 애들이 아직 모르네. 아, 우리 정박훈이 형님! 예, 형님! 한잔하시죠! 한결! 감사합니다. 광우의 속바지 저 새끼가 아직 모르네. 아직 몰라. 군인들은 제일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관심이. 응? 진짜. 근데 보성이 부대에서는 나를 제일 보고 싶어 해. 응? 진짜 커맨더 지코를. 응? 진짜로. 쟤네가 아직 모르네. 응? 그 군바리들 이제 이런 거를. 아유 그래 씨부레 얘들아. 아직까지도 그렇게 남자 마음을 몰라요. 남자 마음을. 그러죠, 얘들아. 맛 좋다. 간단하자. 짠. 아, 그래. 뭐 어차피 30일 날 이제 이렇게 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 시원이 가고 뭐 수빈이 안 똑똑똑 간다고 찍고 조아님 하니까. 472개 살아있네. 아유, 우리 좋아, 형님. 아이고, 형님. 납견이. 납견! 예. 납견. 예. 알았어. 시원이는 의제로 이렇게 간다 그러고, 수빈이는 안 간다 그랬으니까, 다른 애들 두 명으로 해서 내가 좀, 잘 맞출게요. 예? 한다가 왜 가냐 거기를 씨부래. 걔가 뭔가 연보랑 뭔가 그게 있어. 탱다는 나랑만 그게 있지. 그건 아니지. 야, 호폭이 1호팬 저 새끼 진짜 블랙시켜. 저 새끼 내 방송에 다시는 안 보이게. 아니 진짜로. 진짜 블랙시켜라. 아 진짜 블랙시켜. 내 방송에서 씨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진짜. 업주 새끼는 사기꾼이야. 지금 보성이가 제일 벼르고 벼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업주야. 실수 많이 했지 보성이한테는. 진짜. 업주 왜요? 말도 마라, 말도 마라. 업주 이 씹새끼 지금 방송 보고 있냐? 어? 난내 진짜 곧 잡으러 간다, 이 개새끼야. 응? 씨발 새끼. 그것도 강남 청년 회장이란 새끼가 그거 어떻게 하나 카바 못해갖고, 이 지도라를 갖다 폐지시켜? 어? 업주 이 씨발 새끼야. 너나 형한테 진짜 실수 많이 한 거야. 진짜로. 진짜로 얘들아. 존만한 새끼 씨발. 내가 그렇게 믿었건만. 대우할 만큼 했지. 그 쥐존만한 새끼를 갖다가 씨부래.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다음에 강남 한번 지나다가 업주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그 새끼 내가 가만 내비두나. 시원이도 뭔가 똑똑똑 아까 찍고 조아님 208개 살아있네. 야 조화가 그 아리샤 아까 그 조화 아이고 뭐 개요 아그 형님 만지시네 형님 예 형님 단결 예 단결
형님, 조만간 다음 주에 뭐 시원하게 뭐 베트남이 됐든 태국이 됐든 뭐 이렇게 돼서 황제 이발소 한번 갑시다, 형님. 예? 아, 좀 해외 물 한번 먹고 싶네요, 형님. 예, 이번에는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이렇게 좀 좀 방송한다는 가정하에요. 예. 아, 야, 얘들아, 이 새끼 블랙시켜. 이 시발 새끼 이거 자꾸 이거 귓속말로 살살 간지럽히네. 응? 녹번동 주민 형님, 시원히도 가기 싫은 말투던데 저만 그렇게 느끼던가요? 아, 여러분들 그게 맞습니까? 저게? 녹번동 주민? 어? 저게 맞아?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오늘 술 한 잔 먹고 아, 그래도 여기가 여러분들 되게 넓거든요. 어디 뭔가 유원지 놀러 온 기분이고, 씨, 그래. 살짝 그런 기분이 들어버리네, 어? 아, 근데 오늘 존나 어이없는 년들이 많네. 뭐? 얜 아까 방송관에 드립 한번 쳤다고 뭐라고? 오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오빠 BJ를 떠나서 진짜 복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풍쏜 건데. 와, 진짜 어제 농담 따먹기도 못하겠다, 얘들아. 응? 농담 따먹기도. 남도 포차로 달려가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좀 방송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이제 일해야 되니까. 그치, 그치. 그게 제일 문제지. 드리블 못 받고. 출신 성분 이래서. 얘들아, 막잔하고, 요번에, 어찌됐든, 오늘 방송도 그렇고, 미구미 100일, 뭐, 이런 거야, 뭐, 우리 가족끼리, 뭐,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거고, 일요일 날, 또 우리 보성이 면회, 제대로 잘 가고, 이제 좀 이러고 하자. 응? 얘들아, 알았지? 어? 야! 광우야, 진짜 정신 차리자, 이씨, 빨리 새끼야. 아, 진짜 광우야. 막잔 한잔 하자, 여러분들. 짠. 똑똑똑 직후 조아님 472개 살아있네. 아, 우리 조아 형님. 단결! 지알페이 광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 지알? 지알이면 씨발 거루. 아, 아무튼 얘 지알. 얘 거루. 그래, 우리 원철아니여 영원하라.
아무튼 우리 조아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내일 또 일찍 또 찾아뵙고 이번 또 주말도 또 이렇게 또 바쁘고 이제 뭐하고 하니깐요, 형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저는 이제 이만 이쯤에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따가 이제 진짜 일찍 어? 지코 이 새끼 이거 왜 이렇게 방송 일찍 시작하지? 이럴 정도로 방송 일찍 좀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노래가 듣고 싶을까요? 예. 라인 나우 라인 나우 재미로 그런 거고요. 미안해. 이젠 더 이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